카카오톡에 김효석을 검색해주세요. 저랑 대화할 수 있습니다. 연봉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연봉 올리는 팁을 알려드릴게요. 자, 연봉 올리는 팁. 연봉 올리는 팁. 네. 제가 이제 입사할 때 받은 연봉에 비해서 2년 6개월 만에 4배로 올렸고, 근데 그게 이제 일단 성과는 나야죠.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올려달라면 안 되고요. 일단 뭐 협상 원칙에서 무조건 질러라가 있어요. 무조건 올려야 돼요. 무조건 세게 질르고 거기서 깎이는 거죠. 그래서 일단 저는 일정은 일단 예를 들면 제가 실제 연봉이 아나운서 할 때보다 좀 깎여가지고 쇼호스트 할 때 제가 꿈이 있어서 간 거거든요. 쇼호스트는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뭐 아나운서 경력은 인정을 못 하겠다니 그래서 얼마 주시겠습니까? 그랬더니 뭐 2,400부터 시작을 하래요. 6개월 2,400 시작을 해요.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지 시작했죠. 그럼 6개월 안에 1등하면 많이 올려줍니까? 했더니 많이 올려주겠대요. 입사한 지 3개월 만에 1등했어요. 박수 한번 주세요. 이제 협상 들어갔죠.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. 그래서 그때 쇼호스트 평균 연봉이 얼마인가 했더니 이제 한 4천만 원 정도 때 하더라고요. 그때도 이미 되게 높았어요. 2000년인데. 그러면 나는 한 5천을 불러도 되겠다. 1등 했으니까. 그래서 미친 거죠. 2,400 받고 들어간 놈이 5천을 부르니까. 미친 거죠. 두 배잖아. 두 배 더 되죠. 그래갖고 일단 질르는 거야. 왜? 4천이 평균 연봉이니까. 나 5천 불러도 돼. 그냥 빡 질렀더니 인사위부 담당자가 헉 하더는 거예요. 너무 심하잖아요. 근거를 대죠. 아니, 나 1등 했잖냐. 경력 있고, 보여줬잖냐. 이러고 얘기했더니 안 된다래요. 그래서 막 협상해갖고 내가 많이 봐줘서 이제 3,800으로 한 거예요. 많이 봐줘서. 1,400 올렸잖아요.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. 그 마인드인데요. 사인을 하고 나왔잖아요. 그럼 저는 올린 거를 봐요. 맞아. 근데 사람들은 5,000을 질렀잖아요. 1,400 깎인 걸 생각해요. 자, 사인을 했어요. 여기서 사인하는 순간 뭘 생각해? 이 A하고 B가 있습니다. 난 1,400 깎였다. 난 1,800 올렸다. 아, 1,200 깎였다. 1,400 올렸다죠. 저는 어차피 안 변하죠. 1년 동안. 그러면 1,400 올렸다를 딱 생각합니다.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되냐? 1,400만 원어치 더 해야지. 예. 난 2,400짜리였는데 1,400 올렸으니까 1,400만 원어치 더 하면 돼. 하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. 근데 1,200만 원 깎였어. 난 5,000만 원짜리 사람이야. 1,200만 원 깎였으면 어떻게 해요? 1,200만 원짜리 덜 해야지. 그럼 다음에 1등 할 수가 없죠. 저는 1,400만 원, 이미 1등이었는데 1,400만 원씩 더 1등이었어요. 그럼 또 1등 할 수 있죠. 그럼 들어가서 또 그러는 거예요. 이제 3,800 받고 되는데 들어가갖고 7,000? 질르는 거야. 5,300으로 또 올렸다고. 많이 올렸어요. 그래도 어떻게? 올렸다. 또 올린 거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. 이제 그때 막 새로 홈쇼핑도 많이 생겼거든요. 이제 배팅할 수 있어요, 이제. 맞아. 그때는 1억 3천! 막 올리는 거야. 그래서 이제 1억 한 500 이렇게 올리고. 이런 식으로 이제 억대를 넘겼는데. 이런 부분이에요. 일단 협상은 치열하게 해야 돼. 딱 끝나고 났으면은 자기를 다스려야 돼요. 나는 더 해야 된다. 당연히 그럼 1등해서 연봉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. 지금 저는 이거 여쭤보고 싶은 김효석 아카데미는 그러면 스피치를 원래는 가르치는 거예요? 예, 쇼호스트,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잘렸어요. 제 강의를 이제 찾아드시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. 제가 이제 유튜브에 많이 올렸는데 회사를 잘렸어요. 최고 자리에서 잘렸는데 잘리고 나서 이제 뭐 할 게 없잖아요. 그 전에 근데 참 이 나눔이라는 게 좋은 게 쇼호스트 할 때 카페를 만들어서 쇼호스트 지망생들한테 무료로 제가 한 달에 번씩 교육을 시켜주거든요. 쇼호스트 지망생들. 지망생들한테 그냥. 현직 쇼호스트가. 그러니까 애들은 막 구름대 같이 모여서 카페 회원이 막 엄청 많았죠. 그랬더니 논대니까 그 멤버들이 학원 하시면 등록하겠다고 정식으로 배우겠다 그래서 학원을 차렸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. 구름대 같이 모여요. 시험 봐서 뽑았어요, 일기는. 이야. 그 중에서 절반이 그냥 3개월 만에 다 합격을 하더라고요. 막 한 홈쇼핑에 다 들어가 버리고. 내가 한 건 별로 없어. 지들이 원래 잘했어. 그러니까 지들이 원래 잘했어요. 뽑을 때 델놈을 뽑은 거죠. 그러니까 델놈을 내가 뽑은 거야. 이미 뽑았는데. 그게 막 소문이 나가지고 막 미워 터지는 거예요. 그래서 대박이 났죠. 그래서 쇼호스트 이렇게 홈쇼핑 방송 보면 다 뭐 절반이 제자예요. 절반. 그러니까. 절반이 제자예요. 너무 행복해요. 근데 정작 내가 쇼호스트를 양성한 건데 지금 딱 돌이켜보시면 정작 내가 사람들한테 이걸 가르쳤었구나. 내가 이 도움을 줬었구나 하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. 아, 예. 내 나를 만나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늘 그 얘기를 해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눌러주세요.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
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?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?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그럼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